대우조선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파업 사태가 51일 만에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으며 공권력 투입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스님들은 뜨겁게 달궈진 아스팔트 위로 온몸을 누이며 극단을 향하던 노사에 화쟁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뜨겁게 달궈진 아스팔트 위로 스님들이 온몸을 엎드리고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합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스님들이 어제 서울역에서 용산의 대통령 집무실까지 5채 투지를 이어갔습니다. 대우 조선해양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파업 사태 장기화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정부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공권력 투입을 시사하자 종교계가 중재 역할에 나선 겁니다. 사회적 약자인 하청 노동자들의 고통을 함께하며 평화적인 해결을 발언하며 온몸과 마음으로 오체 두지어서 함께하고자 합니다. 마라톤 협상 끝에 오후 4시를 넘겨 노사가 극적으로 타결하며 다행히 공권력이 투입되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습니다. 사측이 임금 4.5% 인상, 노조 전임자 인정, 노조 사무실 설치, 손해배상 취하, 일부 조합원 고용 승계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초대형 원유 운반선 점거 농성도 마무리돼 노동자들이 현업으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선박 건조 수주를 받고 영업이익이 나기까지 시차가 있는 데다 그 사이 상승한 재료비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 파업으로 초래된 막대한 피해를 극복하고 정상 궤도에 오르기 위해 갈등의 고를 빠르게 봉합하고 합심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정부와 대기업은 사회적 약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살 수 있는 대타협의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